이번에는 두와일의 특성을 활용해서 코드를 한 번만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두의 중괄호 안에서 printf로 hello world를 출력합니다. 그리고 두의 닫는 중괄호에 while을 넣고 조건식에 0을 지정합니다. Ctrl+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hello world가 한 번만 출력됩니다. while에 조건식 대신에 0을 지정하면 두 부분의 코드가 한 번만 실행됩니다. 여기서는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반복을 하지 않고 바로 끝내서 그렇습니다. 여기서 do while 0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매크로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 do while 0을 사용한 매크로는 유니티 15 매크로 사용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이렇게 std.h를 포함해서 조건식에 0 대신에 false를 지정해도 됩니다. Ctrl+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hello world가 한 번만 출력됩니다. 지금까지 for, while, do while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반복문은 프로그래밍에서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. 해서 눈에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반복문은 반복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.